거의 다 또 재용 선수와 쪼한 선수의 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승자인 쪼한 선수, 재용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용이 형, 나 절대 못 이기게 해줄게. 재용 형이랑 저의 사이는 옛날에는 제 우상, 엄청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친한 형 동생? 대회에서는 친한 형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마인드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셸의 작품까지 계속 대체하다가 지원가의 공도 오니까 그냥 이번 팀에 숨을 겁니다. 근데 대지분은 지금 제대로 맞아서 플랜 다 녹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궁 빠지고 이번 싸움 지면 역전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궁을 한번 빼지 않을까 싶었는데 혹은 작품까지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갔어야 되는데 브레이크에 이유가 됐고요. 자, 오히려 팀은 뉴욕에 들어가겠죠? 결피고 공 빼러 가는데 아 그냥 과감하게 바깥 잘 걸었어요. 자, 네. 조난이 바로 손을 올려줬고 넷내 이어서 들어가는 자탄 그리고 연기! 아, 깔끔하게 이게 한 번도 안 들어간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거의 뭐 한 번인가? 빼고는 완벽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연계 자체는 깔끔하고 궁극기 싸움에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분리할 때 아, 지금 뒤로 빠지는 것도 지금 깔끔하잖아요. 이런 게 진짜 말은 쉽지만 호흡이 안 맞으면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저런 어떤 진짜 그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메타다 보니까 자 만호가 또 한 번 킬 앞라인 체력 관리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기태가 바로 잘했기 때문에 뉴욕이 잘하는 게 이제 많은 팀들이 라인아웃차다 보고 들어가는데 뉴욕은 순간적으로 이격된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포커싱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그림이 종종 나와서 피고 버티는 거죠. 뉴욕 입장에서는 손해본 한타가 아니고 뉴욕이 이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계만 하는 게 아니고 자 일단 집결 뺀 거고 근데 만원은 원시분들은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시간 벌기 용으로 쓰고 아나모합류까지 기다릴 거 그전에 서로부터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원시분들 일단 버티고 작품! 이거 지금 이격됐어요. 먼치킨! 작품이다. 아 네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었네. 네. 결국 연계만 된다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공격적인 상황이에요. 한 작품만 된다면 만호 살았고? 자, 서포 미셸은 자폭 빠져! 자폭이 많이 늦었는데요? 안 되면 직전 올라가고 소나 초예요. 이게 지금 만자탄 걸려서 자폭을 못 쓴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이 늦은 이유가 그런 것 같고 그래도 대지분세도 좀 애매하게 들어갔고 못 밟았어요! 못 밟았어요 이걸! 아, 지금 궁 상황이 상대 1호 다 빠져서 사실 뉴욕이 분리했는데 그래서 뉴욕 선수는 네, 지금 그럼, 미셸이 눈치는 챘지만 늦었죠. 네. 이 장면이겠네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빨려 들어가서 미셸은 이게 살려고 지금 뒤로 빠졌다가 밀쳤네요. 아나모가 고리파동으로 밀었어요 미셸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연계가 되느냐? 분명히 방벽 아껴놓을 건데. 자, 먼저 들어가. 빠진 거 맞죠? 자탄 쓰라고 유도하는 거죠? 아, 근데 대지분에 지금 플랫한 모습 빠지고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연계가 되어내고 초월 누가 밀쳐주나요? 이렇게 마지막 케어가 됐어요. 네. 돌진이 조금 그래 대지분에 잘 넣었는데 아나모 밀쳤어요. 아나모가 밀었어요. 근데 아나모의 플레이 정말. Makers out of the pitcher, Mono moved away. And there we go. They managed to survive into late shadow. Fisher stunned immediately, so we can't follow up with another graviton surge. Oh, it's beautiful. These teams, in case you're wondering, they have swap places. Yeah, New York playing on Seoul Saturday. This might not suit Seoul. See, Michelle's been hit up on the high ground. Self-destruct comes through. Munchkin's very low, so he just has to run away. He's going to split all of the dynasty. And that's where NYXL want to make their mark. 카운터 대지분세 아마 노릴 때 리베로는 또 캔슬을 노릴 거라서 리베로가 여기 2층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자폭 뒤로 떨구고 앞날 녹이는 플레이 그렇죠. 이거 나오고 뺐어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네. 서울도 방밀 지금 안 들어와서 피셔 끝까지 방패를 들고 뒤쪽으로 잘 빠졌기 때문에 근데 화물이 밀려요. 근데 만호가 지금 들어가서 돌진으로 킬 내고 자 근데 만호가 또 살아 돌아왔어요. 자 하지만 아나모가 잘렸기 때문에 지도력은 없고 미션 오갔고 이러면은 이거 리베로가 지금 마누랑 같이 살아있어서 야 지금 마누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 돌진 넣었을 때는 이거 피셔 돼지분수 있는데 너무 무리수 아닌가 이 생각도 했는데 자 견디고 버티고 이거는 네. 총으로 와가지고 네, 이미 있어서 이건 힘들어요. 피셔가 열심히 돌고 있지만
자, 그리고 중력자탄을 몸 나오게 묶었어요. 이거는 3점입니다. 이러면 메카 터지면서 들어갈 것 같은데요. Okay, so they initiate with a self-destruct. This is a forced position. They're hoping to catch Fisher or someone out as a result. But Flatter's gone down. Mano is so deep. He's in a bathysphere right now. He's so damn far. Still alive. I know I was trying it out though. Mano looking a little bit colleague at this point. He's going to have to force back away. Fisher gets melee. And now Michelle's in trouble. He gets caught out. He was 6 seconds left in the round. NYXL starting to build up ahead of steam towards his last point. Jumping out of the point is Jax Rock on the left-hand side. And Flatter's looking low. Drona trying to take care of him. He has a transcendent to random. Here's Fisher, he's going to drop the wrecking ball on the point here. Trying to make that difference, a lot of shielding in the assets in the solo queue strat. Ring around the rosy, Amano's having none of it. Shuts him down, Michelle now steps up to the plate. And he won't be there for long even, de-suited. That's overtime done. They make a lot more noise at the end. And New York are kind of ready for it. And New York doesn't fall for it because they have Nene up on the high ground. He's just scouting it out. Especially as I, it's about to run home. Kind of like, it's not exactly ideal. It's like, you see the speed boost, he's here by Soul. Liberated Graves from space. Lucky brings him. Okay, so you see Michelle actually goes up to the high ground. They want to try and force Nene down through there. Right, Soul look very confused by this. They are forced to fight in the choke instead of rotating around. Yeah, they're going to get cut down rather quickly in Nene. 방벽 쇼기를 너무 잘 주고 양팀 달달 자리와 방벽을 지금 굉장히 잘 주고 있어요. 집중력 있으면 지금 양팀 모두 다요. 경기력 좋아요. 이렇게 됐을 때 대지분세의 싸움이거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라인하르트. 자 먼저 때렸고 킬 났고 근데 역으로 자 여기서 이번에 비춰가 역으로 박미리분세 지금 때렸거든요. 먼치킨의 박미리 후에 won't save them though. The sound barrier, however, does do a good job of that. Jonah now, knowing to hold those transcenders to late the fight, opts to use his. We have a reset here. No one did it on the team, but here's the Graviton Surge. Now, guess what? Sound barrier. It's all academic at this point, ladies and gents. Fisher. God, I wanted to go forward, but he chopped down the half. And then he also so good for repelling these jabs. And that's why I said this 2 minutes is a little bit scary, because look, Mano's got another shatter. Libero's going to have rally. Expect maybe a little bit of offense here from New York. And just like that, Nene payload! And Nene's already up to 60% in terms of strat. Oh my lord, Mano's so aggressive. He and Libero are both knocked down. Fisher actually gets to use that aggression of the New York Excelsior against them now. AC Mecha faces a little bit of argy-bargy as well. He jumps into the backside, but Nene's burst down. Fisher gets there. Jayhong has a transcendence. Now it's looking very good for Seoul in this fight to push on. Libero is discorded, trying to keep this one stalled out for as long as he possibly can. Trying to levy a high toll for Seoul to advance, but I think the Dynasty have had enough with this shenanigans, man. I wouldn't be surprised if New York invests into this. Transcendence, Mano with two kills for Mano. Transcendence, now they're going to come out on the car. Nene's coming back for spawn with Grab. We only got 13 He's seconds here. Left. Nene's arrived. He has that Graviton. He lets it go. J-Hope doesn't have the Transcendence anymore. Flatter's in trouble. He gets melted down. Soundbury was at least useful. The Seoul Dynasty, but they're down to two players, and Fisher was discorded, and he's dead. Jackson now just trying to hang out on top with a statue. But it is a complete and total capitulation from the Seoul Dynasty. 주자마자 균열이 났고 플랫을 한번 녹으면서 넨네가 많은 티를 얻는 어쩔 수 없이 초월이 빠지고 넨네가 기다렸다가 깔끔하게 자탄 쓰고 비트는 썼으나 비트 오기 전에 이미 킬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뭉쳐있다가 망치질에 진짜 중앙에 순간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쩌고도 반을 안 들어가 보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뉴욕의 경기를 물론 인바니에서 완막은 했지만 본인들도 완막을 다 지긴 했지만 2-30세트 모두 Thank you guys very, very much. What is up, everybody? I am here with Jonah from NYXL. Give it up. Make some noise. What a great match. Now,
자, 서울 다이너스와 뉴욕이 아무래도 저번 시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좀 접전인 경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또 재용 선수와 쪼한 선수의 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승자인 쪼한 선수, 재용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용 형, 나 절대 못 이기게 해줄게. 재형, I will make sure you will never win against me. Nice. Any message for the other teams that are looking to go into the stage playoffs with you guys? 자, 이제 오늘의 승리로 뉴욕 팀이 첫 번째 팀으로 스테이지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들어오게 될 다른 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팀이든 털어버리겠습니다. Doesn't matter which team it is, we will beat you guys. Ooh, spicy, a lot of spice. Now, I have one more question. Vancouver Titans actually said that they will not lose a match until they go into the stage playoffs. Jonah, do you think NYXL is a team that will beat Vancouver Titans? 자, Vancouver Titans 팀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스테이지 플레이오프 가기 전까지 절대 지지 않겠다. 만약에 스테이지 플레이오프에 가서 만나게 된다면 이길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무조건 이길 겁니다.